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평이요. 부평? 난 인천에서 온 거. 인천에서 왔는 줄 알았어. 아, 부평 청천도. 경기도 인천 부평이야? 부평.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부평. 그 인천에서 온 줄 알았다고. 네네, 인천 부평. 인천이 아깝도 왔다 갔다 돌자마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지역사에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천이 부평이 경기도인가 인천인가 그걸 잘 몰라. 와. 그런 걸 잘 몰라. 그래서 네. 아, 자꾸 왜 인천 냄새가 나지? 여기 부천은 경기도고. 응, 우리는 경기도예요. 네. 그까지는 내가 살고 인천. 있는데 네. 알지. 언니 네. 나 좀 살려주세요. 네. 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이 숨이 안 쉬어져 지금. 예. 왜냐면 다 때려 부시고 버리고 싶어. 예.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아. 예. 살고 싶지도 않고 뭐라죠? 잠을 자면 설잠을 잔다 그래야 되지. 예. 설잠을 자고 예. 순간 깜짝 놀랐을 때. 예, 맞아요. 나도 모르게. 예. 그리고 무서워. 불안해. 불안해요. 예, 언니가 지금 그러고 있어. 예. 그랬다가 좀 마음이 또 조금 이렇게 내려앉았다 가라앉았다가 예. 순간적으로 확 또 일어나. 예, 맞아요. 그러다가 다 또 그 순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컵을 본다든지 보게 밥상을 본다든지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어. 예, 왜?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 지금. 응? 예. 너무 허무해서 미칠 정도로 여기 지금 살아온 인생을 어디다 풀어내지를 못해서 미칠 것 같아. 맞아요. 어? 정말로 망치나 어? 예를 들어서 도끼나 주면 나무를 갖다가 때리라면 나무라도 부려버릴 걸. 근데 인간인지라 때리다가 맞아요. 죽이고 싶어도 만약에 살이란 다른 말 없었다면 맞아요. 구속이란 다른 말 없었다면 간제란 다른 말 없었다면 당신 사람 열어 죽였어. 맞아요. 못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네. 이 사람은 안 그러겠지? 네, 네. 이 사람은 안 그러겠지? 상처받은 인생이 네. 항상 겉으로는 좋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애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내가 구걸하고 다녔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구걸이 뭔 말인지 알아? 예, 예. 사랑을 구걸했고 예, 예, 예. 마음을 구걸하고 다닌 인생이 됐던 맞아요, 것 같아. 맞았어요. 어? 근데 나이는 어리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나이는 어리게 보이지 않으나 언니 초등학교 5살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라 그러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예예 예. 흔히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너무 애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맞아요. 부모 밑에 부모 밑에 있어도 어? 언니는 항상 언니가 밥을 해먹고 살아야 될 인생이란 말을 하는 거야. 맞았어요. 그치? 네. 그리고 한 번도 칭찬받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예. 매일 혼났어요. 나는 잘한다고 잘했고 예. 나는 열심히 만약에 동생이나 있고 예. 언니가 있다 치면 다 뺀질이들이야. 나는 어? 열심히 산다고 물길고 예. 뭐 지금 그 물길 시대가 어디 있냐마는 비교를 예. 하자면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길었어요. 그랬어요? 네네. 물길이고 예, 양동이로. 그 어린 아이가 밥 그 조그마한 복 가서 예. 그 키도 안 다른 자리에서 밥하고 그렇게 해서 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예. 밥을 해서 먹여 살리는 거야. 예. 그러나 공부권은 고사하고 네. 공부권이 뭔 말인지 네, 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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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부권은 고사하고 예. 내 부모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라. 그 사랑을 안 받은까지는 좋아. 그러나 내 부모한테도 미움을 받으라는 사주지. 내 부모가 우리 딸 잘했다 잘했다 우리 딸 고생했다 한 번도 보듬어 준 적이 없어. 네 맞습니다. 네? 없어요. 보듬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언니 인생이 네. 지금까지 말하자면 한마는 인생이고 피 눈물 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침에 그런 거야. 오자마자 짜증나 죽겠어요. 그만 좀 네. 짜증 좀 부리세요. 나 이제 뒤질 것 같아. 무당 밀 타니까 제일 먼저 언니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네, 네. 한마디 하고 바로 들어왔죠. 네. 어? 네. 근데 온전히 언니 혼자 시벙시벙 하더라. 네. 근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속고 속은 인생만 살아? 어? 그러게 말이에요. 이 인생에 나 여기 있다고 언니 편을 들어주는 성격은 아니야. 네, 네, 네. 베풀거든. 네, 맞아요. 베풀어요. 맞아요. 베풀는데 또 베풀면서 그걸 포기하면 돼. 예. 언니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줬어. 예. 그러면 물 준 걸로 끝내. 제발 부탁이야. 네네. 왜 그 사람한테 뭘 바래? 어? 바라는 것은 사랑을 바라겠지. 예. 나도 이렇게 당신한테 해줬으니까 해달라는 꼭 뜻은 아니지만 당신도 나 힘들 때 좀 안아주면 안 되겠니? 그 뜻이겠지. 있어요. 네, 그런 적 있어요. 그치? 예. 그러다 보면 언니 니만 상처받는 인생에
지금까지 상처를 온 인생이야. 맞았어, 맞아요. 그게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허리에 작살, 네. 다리까지 다 내려왔어. 네네네, 걸을 때 이상해. 걸을 때 내 몸이 이상하게 걷는 것 같아. 예. 허리가 지금 정상으로 들어오지 않아. 예예. 허리가 다 작살났대. 예예. 허리가 예. 허리가 작살났고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이죠. 예. 어? 사는 집이 전혀 터에 예. 사람이 기가 흐려야지 살아도 사는 거야. 네네. 언니는 기가 흐리지 않는 집에 살고 있어. 예. 그 집 가서 다니는 노릇 하나가 없어. 네, 맞아요. 어? 그 집에서 오래 살게 보이지 않아. 예예. 두 개밖에 안 보여. 예. 2년이야. 내년에 이사. 그니까 1년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내년 이사 가세요. 네. 어? 그러나 언니가 원래 점을 오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언니가 문서 하나를 올 수전에 잘 못 잡았어요. 네네. 어? 그 문서 잘 못 잡은 자리를 왜 문서를 잡았어? 응? 먹고 살라고. 살라고? 먹고 살라 하려고 잡았는지 모르려나? 언니 음식 장사예요? 네네. 언니 떡볶이 냄새? 떡볶이 장사예요? 떡볶이도 김밥집이. 그러니까 떡볶이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분식이란 뜻이겠지. 네. 그게 어? 예를 들어서 한식이 아니라 분식. 예, 예. 분식이요. 어, 떡볶이 장사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 거라. 맞아요. 그러나 언니 음식 못해. 여보세요. 음식도 못한 사람이 분식 장사를 해요? 그래도 나타내는 그냥. 정직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하는 거하고 봐라. 사람들의 사업이라는 것도 그래. 내가 그 내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예. 인덕도 중요한 거야. 예. 나를 사람들이 아 한번 먹고 와. 저분 괜찮다. 예.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산다고 살아. 예. 퍼준다고 예. 퍼줘. 예. 그러나 때 사람을 땡기는 언니는 그런 어 기는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까지 살아도 예. 자식을 낳고 살고 신랑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안하게도 자식을 낳은 내 자식한테도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이지. 자식이 엄마 어 신랑이 우리 와이프 고생 많이 했어. 맞아요. 그런 인생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 혼자 도망 나온 인생이야. 예 맞아요. 혼자 그치. 예. 도망 나온 인생이라고. 어 내 식구도 언니한테 알아주지 못하는데 예, 남이라고 언니를 알아주겠어? 어 다 그래 다. 다 그러니까 그 말했잖아. 어느 누구한테 사랑 구걸하지 말라고. 사랑 구걸해도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고 언니 지금 어쨌든 저렇든 언니는 가게 들어가서 네. 돈을 벌라고 가게를 들어갔지만 코로나하고 언니는 상관없이 네. 물론 상관도 있겠지. 네. 요즘에 코로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분식점에 언니가 분식만 잘했다면 떡볶이고 예를 들어서 오뎅탕이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싸가지고 갈 수 있어. 마스크 쓰고 예, 예, 예. 그런 언니 그런 것도 없어. 예. 탈이 날려. 예, 이 추운 겨울에 안돼. 어, 이 지금 겨울이야. 네, 네. 이게 언제 노트북 추운 겨울에 언니는 팔이 날리고 있어. 네. 그러니 언니 여기서 성격은 또 겁나게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성격 자체가 예, 예, 예. 그러니 손님 안 오면 이 가게에서 안절부절해. 차라리 마음을 비워버리고 내가 끝내야 되는데 예. 그 노케는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네. 내 마음 불이 났고 네. 내가 미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장사에 미치는 생각 맞아요. 돈 들어가는 아, 생각을 예, 예. 하다 보니 예, 예. 그러니까 어, 거기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예. 차라리 돈 안 들어가고 예. 내가 그냥 딱 떳떳하게 그 사람한테 남한테 예를 써 그냥 이렇게 좀 받은 거 그것만 딱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예. 얼마든지 해결하고 나올 수 있어 예. 근데 그 돈이 들어갈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언니가 여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말하자면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팍 순간적으로 왔고 네네. 그 우울증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온 우울증인데 언니가 알지를 못하고 네. 이 근래에 아마 더 느낄 거야.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불안감이라 그래야 되지. 언니는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이 어, 우울증이 온 거지. 네. 어떻게 말하면 우울증 플러스 불안감이라 그래야 되지. 네. 우울증보다 불안감이 더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앉아있으라면 아 나는 쉬어서 좋아가 아니라 앉아있지를 못해. 맞아요. 하루는 앉아있을지 모르려나 하루 지나가면 누가 나 밥 먹여주지? 네. 누가 나 살려주지? 네. 나 말년은 어떻게 되지? 네. 미리 말년까지 생각을 하고 네.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지? 네, 그냥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혼자 떠들었나? 맞아요.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 집에 있으면 나가서 있는 게 더 편하고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자다가도 이렇게 저기 하면은 이 심장이 덜커덩하면서 온몸이 다리까지 전율이 하면서 불안감이 싹 스며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아유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면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언니는
왜 못 죽냐면 일단은 많이 우세요. 같이 못 울어줘서 미안해요. 혼자 울어요 많이. 저도 가슴 속에서 울어요. 가슴 속에서 많이 우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눈이 너무 뻑뻑해. 울면 염증으로 변해버리더라고. 응? 그러니까 여긴 저도 여기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네. 그러니까 언니를 지금 나무랑 큰 소리가 아니라, 나도 큰 소리로 말을 해야지. 저도 힘이 나와요. 조곤조곤 했다간 저도 힘이 안 나와요. 그래도 내가 요즘 이거는 많이 고쳤어.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봐봤고. 저 봤어요? 저 맨날 그게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 하게 해서 그래도 시간을 보내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내가 여기 랜덤으로 당첨 딱 됐다 했을 때, 아, 내가 뵙고 싶었던 분인데. 아우, 내가 고맙네. 내가 고맙고 감사하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막 이렇게 욕설을 하시고 할 때도 저는 왠지 그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뭐라 그럴까, 속이 시원하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올라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아기가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을 못 가요. 놀이방 가는데. 그래서 이제 걔를 케어하느라고 못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나 진짜 뵙고 싶었던 분인데 내가 저 이만큼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PD분한테는, 아우, 진짜 뵙고 싶었던 분인데 제가 그렇게까지도 했었거든요. 감사해. 그래서 내가 직위를 더 많이 받았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내려갔어. 아까는 은천 보자 다 두드려 부시고 버리고 싶었어. 근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무당이라면 이 직위는 당연히 타야 돼. 저 때문에 힘드실까 봐. 근데 순간은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정말로 막 그 막 집에 있는 걸 다 막 그리고 내가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언니 마음을 그대로 읽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남분들한테 봉사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내 아까 그래서 내가 더 예. 내가 더 슬퍼요 지금. 솔직히 제가, 말해서 제가 또 그 말씀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놀러도 가고 싶고 집에서 따뜻도 자고 싶고 시부도 싶은데 그게 안 돼. 언니는 놀러를 가면 다 잃고 놀러를 가야 돼. 머릿속에 그냥 나는 오늘 섬을 간다. 섬을 가면 오늘 거기서 조개케 하고 뭐 잡고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머리는 섬을 가고 있는데 가서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뭘 돈 나갈 준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웃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3월 3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말해서 끝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결론은 3학년 때부터 힘든 인생을 살았어. 말을 하자면. 그러나 내가 5학년이라고 좀 늘려준 거야. 5학년 때부터 언니는, 그리고 언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연필 끈이 낮이라는 사주야. 뭔 말인지 알죠? 내가 굳이 이 말은 뭐 안 할라 했는데 이게 창피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치? 내가 지금 뭐 살아온 세월도 있는데. 그럼 열심히 살려고 내가 노력한 거고 또 내 부모가 나를 못 가르쳐준 것 뿐이지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네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네. 어린 나이에 남자를 만났나 봐. 제가 남자보다도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알아들은데 네. 왜냐면 이런 말이 있거든. 내 집안 피하다가 내 집 피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 말하려고 그래. 내 집 피하려다가 지긋지긋한 가난도 싫고 지긋지긋한 아버지도 싫고 말하자면 지긋지긋한 엄마도 싫고 다 싫었다고. 그래서 내 집 피하려다가 남자를 만났다고. 맞아요. 어린 나이에 좀 마음 좀 편하게 싶어서 남자를 차라리 감싸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으려만 무능력한 남자에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니 언니는 가슴에 엉어리만 더졌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언니 삶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네네. 어렸을 때 살아온 인생도 이렇고 근다고 해서 이 가게가 언니가 잡고 있는다고 치더라도 내년 돼서 풀릴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 네. 안 풀려. 네. 내후년 돼서도 안 풀려. 네. 그 다음부터 안 풀려. 네. 그러니 마음 접으시고 네. 차라리 네. 그 몸으로 일하세요. 그 말도 내가 민망해. 그러나 언니는 집에서 못 노는 성격이야. 네네. 그러다 언니가 미쳐. 어? 미치니까 사실은 언니 사주가 네. 우리처럼 어? 우리 무당 뒤에 따라다니면서 공양을 해준다든지 네. 산기도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풀면서 살아라야 네. 그 사주가 네. 언니는 네. 아까 뭐 부평이라지만 네. 언니는 위에서는 북한하고 연고가 있는 집안이야.
집안은. 그, 뭐, 언니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성숙부리가 뚜렷하게 들어와. 그러나, 죄진 게 많은지라, 언니는 무당을 했어도, 무당을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 식기만 강했다 뿐이지, 말명만 강했다 뿐이지, 말문장은 트지를 못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아. 차라리 내 사주가 팔자가 세서, 어? 우리처럼 팔자가 세서, 어? 무당에서 그냥 나발나발 되면서 점을 봐줘가지고 풀을 먹었으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사는 눈물이, 인생에 사는 눈물이 한강을 잃었대. 어? 한번 울면 세숫대를 댈 만큼의 눈물이 흐르고 살았대. 어? 피눈물을 냈습니다. 그러니 언니 몸 어느 쪽에 불면 상처 하나가 있을 것이래. 맞아요. 그 상처가 그나마 죽지 않고 언니를 살려준 상처니까 죽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러셔. 못 죽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적으로는 죽지도 못하면서 새끼들은 저것들을 두고 내가 죽으면 저것들 앞길이 어떻게 될까. 후회하게 살면, 후회하면서 살겠지. 내 엄마한테 못했던 거 후회하면서 살겠지. 그러나, 알아서. 그러나 애들은 편안히 살 인생 못 되겠지. 그러니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텅텅 빈 마음이야. 우리가 겨울에 낙엽,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낙엽 혼자 뚜루룩 굴러간다 그러지. 언니 마음이 뚜루룩 굴러가는 어디에 정착할 수 없는 그 마음이야. 차라리 장사라도 잘 돼서 거기에 맞아요. 정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는 그 문서 사기당했고 또 말을 하자면 또 내 언니한테 사기를 당했나,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나, 마음의 사기를 당했나, 돈 쪽으로 사기를 당했나, 한마디 인생이 바로 당신 인생이야. 그러니 부모 복 없어, 형제 복 없어, 아무 복 없어. 내가 미안하게도 없어요. 오직 내가 벌어서 내가 땅 파서 이 추운 겨울은 내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땅이 파지니. 어려서 파기 힘들어. 언니 네 스스로 호미 갖고 그 추운 겨울에 땅 파서 언니 네가 먹고 살아야 될 삶을 가지고 있어. 응? 맞아요. 지금 여태까지 30년 넘게 살면서 사실은 우리 애기 아빠를 그냥 내가 이렇게 너무 방황하는 시절에 힘들게 저기 하다 보니까 뭐 사람도 다 남자도 싫고 무슨 뭐 이렇게 남자와 이렇게 막 깊은 그런 저기도 싫고 그래서 적착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를 이제 만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들만 낳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너무 무능력한 거야. 근데 너무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그 사람 살아온 자체가 그 부모나 형제간들을 보면 그 내가 이제 어떤 때는 욕도 하고 어떤 때는 성질도 내고 그러다가 또 불쌍해서 아유 그래 내가 말자 이러고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 한 사람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둘 낳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 밑에 이제 정부에서 산아제한 그 저기 할 때 하나를 낙태 수술을 하고 이제 아들들 둘 키우는데 이제 맨날 아빠랑 맨날 싸우니까 아이들이 그 지겨워해요. 그러면서도 난 양심에 아유 우리 아들들 삐뚤어지게 나가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항상 노심초소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진짜 굶기지만 않고 키우자라는 그 저기로 진짜 돈도 없이 큰애 키울 때는 우유값도 없이 외상도 갖다가 분유 이 우유 수유하다가 분유를 갖다 이제 외상 갖다 먹이고 하니까 애가 한 20일 거의 한 달 동안 설사 막 터가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키워놓고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근데 이제 걔도 결혼을 했고 작은 애도 결혼을 해서 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의 한 사람인데 어차피 이제 이 뭐 59개 넘어서 이제 뭐 청춘이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61년생이에요. 나 그 61년생이에요. 몰라. 나이가 60이에요. 그 작년에 이만한 흉터에 있다 했잖아요. 낭종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이사한 집도 원래 조그만 빌라에 살았는데 재개발 되면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밑에서 두 식구 살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시끄럽다고 젊은 애가 자꾸 뚜드려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제가 보복으로 뭘 들고 다니면서 막 뚜드려요. 조금만 현관문 소리만 나도 그래 내가 신경정신과까지도 가서 내가 약도 한번 일주일 그 타다 먹어봤는데
너무 거기에 또 치우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 강인하게 그냥 다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겨내지 말고 그렇게 이겨낸 건 좋은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언니 처음 오실 때 내가 바로 언니를 밖에서 보면서 다른 말을 안 했어. 다 뜯어 엎어버리고 싶다. 다 뜯어 빼버리고 싶다. 내가 그래 그 말 한마디 하고 들어왔어. 그냥 찍어보고 찍었어. 근데 나는 그 언니가 한 번 정도는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라도 뭐 소리 한번 빽빽 한번 내 마음속에 물구름을 좀 토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세상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렸을 때라도 내가 웃어본 인생이 없어. 아까 60이라고 그랬죠? 60 동안 웃어본 인생이 단 하루도 없어요. 한 번에 뭐 남들은 나한테 아들 낳아서 좋다고 웃는데 당신은 임신했을 때부터 웃어본 적 없고 아들 낳았다고 웃어본 적 없고 어? 뭐 먹고 살까 아까 나왔지. 그 걱정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라고. 맞아요. 그러니 그 인생에 오늘 내가 어, 남들처럼 뭐 3년 다 피어요, 5년을 다 피어요.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까 나왔잖아. 끝까지 응 끝까지 그또 그냥 여름에 밭을 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내가 얼었던 땅을 갖다가 내 스스로 녹여서 내가 소미지를 하고 깽이지를 해서 거기에다 내가 먹을 심어야 돼. 그러니 그런다고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빨리 죽지는 않아. 언니가 뭐 단명 사주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까 말했지 허리 작살났다고 허리 작살났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응? 그리고 여기 위에서 짜증은 제일 많이 내요. 우리가 짜증 낼 때 몰라서 그렇지. 조금 저도 못하지만 가라앉을지도 좀 알아야 돼요. 어? 저는 목소리가 커서 이제 이렇지만 저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선생님 어떻게 볼지 몰라 급박해서. 그런데 이제 어? 언니가 오늘만큼은 속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 속 편안하고 갔다가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룬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정도에 남들이 와서 그냥 돈을 안 준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지 전혀 안 핀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한 65세 그 정도 되면은 그래 마음을 비워버리면서 차라리 마음을 비워버리면서 내 성격도 죽을 것이고 내가 저 불 끄는 것도 죽을 것이고 내 입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하나 누가 뭐 옆집 누가 붙인 게 있어요 드셔보세요. 누가 뭐 있어 사랑하게 뒷모습만 쳐다보지 마. 사람 뒷모습만 제발.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뒷모습만 쳐다본다는 말이 아까 그랬잖아. 어? 정 찾아 산말리 하지 말라고. 정 안 찾아요. 아니 그게 정이야. 외로움증. 외로움병. 외로움병. 그건 있어요. 많아요. 그게 정 찾아 산말리야. 네네네 맞아요. 어? 외로움을 갖다가 아까 그랬잖아. 누가 나 이렇게 해주면 지도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부 칠 때를 찾는 거라고.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언니도 경훈 씨 딱이는 성격이야. 누가 나를 하나 주면 나도 하나 받아먹을 줄 아는 성격이고 또 하나 줬으면 언니도 하나 주는 성격이고 그런 성격. 그러나 남들은 나 같지 않다는 거야. 언니 네 마음이 나한테 일러줘. 알았어? 그러니 지금까지 고생 바가지로 온 세월 내가 여기서 나한테 오늘 어쨌든 저렇든 점을 보고 보고 싶어서 왔다며. 빨리 가게는 정리해. 언니하고 안 맞아. 그 가게를 내놨는데. 빨리 나가지는 않을 거야, 이 가게가. 어? 뭐, 비방을 해달라면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내보내.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와. 제가 살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는 언니 천 불러서 못 견뎌. 네, 지금도 그래요. 뭐, 이제, 뭐 더 이상 안 나가요. 찍어봤자. 근데, 뭐, 정 괜찮았어요? 점 잘 봤냐고 물어봤는데 왜 울어? 저 자신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제 자신을 몰랐어요. 몰랐어? 잠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고만 오고 맨날 뒤치닥거리만 오고 아우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고 소변만 왜 이렇게 소변 자주 말해 잠자 불안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서 그럼 내가 참 잘 봐준 거죠. 네. 한마는 인생. 여자로서 한마는 인생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한마는 인생 오늘 다 풀고 가요.
네, 그 저를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네. 언니는 집에서 안 놀고 내 장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포장마차를 달라고 그랬는데. 포장마차? 네, 이거 빼고. 이제 빼고 포장마차 하려면 네. 그때는 다시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전화를 한번 그러려고, 주시고 이제, 네.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러려고 생각해서 어, 했어요. 왜냐면 뒤에 사람들도 많이 기다려. 네네네, 네, 네. 저 가게를 좀 빼게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알겠어요. 잘 봤어요? 네, 영훈 씨!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왜? 가는 도중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울고 가. 나도 이쪽을 한쪽으로 흘리고 있어. 감사해.